저는 지금까지 제가 정치를 해오면 제가 예. 저는 어쨌든 전략을 짜고 이렇게 음지에서 활동하는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. 저는 정치를 낭만으로 이제 했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방금 전에 최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작이나 이런 만약에 있었다면은 뭐 저는 환멸입니다. 약간 보면은 왜냐면 예. 예, 저는 왜냐면 아직까지도 제가 개인적으로 선대 후배로 칭하는 분들과 진실 공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거 자체가 저는 제가 생각한 낭만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었고 그렇게까지 예. 다툴 이유도 없거든요. 잘 보면은 예.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제가 소위 말하는 이 배후 발언을 만약 조작했다고 한다면은 글쎄요 그거는 제가 왜 그렇게 저도 제가 저는 과연 어떤 사심이 있길래 그런 걸 한 건지 예. 그래서 이제 또 그러면 어쩌면 약간 패턴화된 어떤 정치 어떤 갈등이라는 걸 한번이면 겪어보는 것 같아요. 예. 이준석이 왜 사심이 있었냐. 이준석 나중에 뭐 김무성 대표에 공천 받으려는 거 아니야. 이런 식으로 또 대화가 전개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예. 그 자체가 환멸입니다. 저는 약간. 우발적으로 이게 뭐 메모가 유출되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오히려 가능할지 몰라도 예. 이걸 공개해가지고 득을 보기 참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친박계 의원들이 원내대표는 반장선거거든요. 예.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이 뽑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대다수가 소위 말하는 친박인 걸로 지금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. 박근혜 대통령과의 뭐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와의 어떤 대립관계가 부각되어가지고 선거에서 이득을 볼 가능성이 없습니다. 자, 최 소장님. 예. 오늘 돌직구쇼 오늘 아침에 바로 있었던 건데 지금 이준석 비대위원하고 같이 얘기를 했었죠. 예, 지금 저 얘기를 할 때 바로 제가 옆자리에 있었습니다. 옆자리에 네. 있었는데 그 방송을 하는 도중에서도 계속 문자가 들어오더라고요. 문자가 들어와요. 예, 그래서 네. 다른 누구한테요? 사람이 발언 돌아가면 들어오니까 보여주는 거예요. 이제. 예. 그 청와대에서 오는 겁니다. 예. 예, 그 친구한테. 예. 야, 그래서 아, 음종환 행정관한테 오는 예, 오는 예, 문자를 네. 그 이제 얘기를 예. 좀 해주는데 지금 바로 저겁니까? 너가 종편 출연 청탁 카톡 다 공개한다. 그러니까 저건 협박이네요. 그러니까 종편을 이렇게 많이 이준석 씨가 출연을 하는데 이거는 네가 그동안 계속 종편 회사한테 출연을 청탁해서 나오는 거다.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내가 언제 배우라는 말을 했느냐. CCTV 까볼까. 그러니까 배우라는 말 자체는 안 했다.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는 이준석 씨랑 싸우는 게 아니라 수첩이랑 싸운다. 그러니까 자기는 이준석 씨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김무성 대표하고 싸우겠다 이런 얘기인가요? 지금 아마 물어보니까 네. 누굽니까? 방금 음종환 행정관이라든지 상당히 청와대 로얄티가 있는 측근들은 네. 본인들을 상당히 국회의원급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그렇더라고요. 아, 3사급 공무원인데 거의 국회의원 장관급인 상당히, 국회의원하고 같다고 생각한다? 네, 상당히 몇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본인들은 그래서 건물들을 상대하지 너희들 같은 이제 애송이는 뭐 상대 안 한다 뭐 이런 분위기들을 이제 상당히 풍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예. 그렇다면 3인방이야 뭐 무슨 삼성급 이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비서실장이 당 대표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 거부한다 네. 이거는 정말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. 아.